밤도깨비 포항공대 게릴라 버스킹 오전 3시에 233명 동원 대성공. 엑스포츠 뉴스 야영 기자, 밤도깨비 게릴라 버스킹이 성공을 거두었다. 7일 방송된 JTBC 밤도깨비에서는 경북 포항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밤도깨비 팀은 포항공대에서 버스킹을 하기로 했다. 대학 캠퍼스에는 늦은 시각에도 많은 학생이 나와 있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했고, 종강과 불금을 즐기는 학생들도 있었다. 홍보를 마친 밤도깨비들은 체육관으로 돌아와 연습에 매진했다. 이홍기는 낯선 노래방 반주에 당황했고, 장기하는 기타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해야 해서 긴장했다. 노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며 자책하기도. 김종현은 자작 앱을 선보이기로 했다. 공연 시각은 오전 3시였다. 밤도깨비들은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체육관을 재웠고 잠았던 함성을 쏟아냈다. LAY네트 엑스포스 뉴스 컴 사진은 JTBC 방송 화면.